안녕하세요. 발표자 노우영, 최경수, 김현준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한국종합주가지수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직후의 2020년도를 보시면 그래프가 아래로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인 미 달러 원 환율 그래프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환율이 많이 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라는 전세계적 문제 상황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변화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 경제는 계속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들을 목격함으로써 저희는 변화하는 시장 경제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렸고, 이는 학생 탐구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보고한 논고입니다. 이 논문은 뉴스 기사를 가져와서 뉴스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를 예측하는 연구였습니다. 저희의 연구의 방향성과도 알맞았고, 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학생 탐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시간축이 보이실 겁니다. 과거에 나온 공식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이 경제 지표는 하루, 한 달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은 뉴스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충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경기 예측 텍스트 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종합 경기 전망을 예측할 것입니다. 그럼 뉴스 텍스트 데이터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되는지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천 개의 뉴스를 수집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이썬을 사용하여 다음 뉴스의 기사를 크롤링하는 코드를 작성하여 뉴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동적인 웹인 셀레니엄보다는 정적인 웹인 뷰티풀 소프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셀레니엄은 크롬 웹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직접 그 페이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지만, 뷰티풀 소프트는 리퀘스트를 보내고 HTML 코드를 받아 그 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다음 뉴스에서 크롤링한 뉴스 기사들을 키버트라는 파이썬 오픈소스 모듈을 활용하여 특정 기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들, 예를 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단어들을 추출하는 한편, 경제 상황에 상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과 같은 단어들을 미리 선정한 후 이를 뉴스 기사에서 추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월별 주요 키워드들을 시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CRNN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CRNN 모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CNN 모델과 RNN 모델을 결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미지 처리에 사용되는 CNN 모델을 시계를 분석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월별 주요 키워드에 대하여 시간축으로만 작동하는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시킨 후 LSTM 레이어를 거치는 것입니다. LSTM 모델은 이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쉘이 존재하여 긴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 중 빨간색과 파란색은 뉴스 텍스트를 NLP 분석을 통하여 텍스트 지표로 변환한 것으로 각각 코스피와 달러 원 환율에 대한 예측값을 나타냅니다. 텍스트 지표는 공식 그 지표를 기반으로 뉴스 텍스트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었기 때문에 공식 지표를 추종하며 그 값을 조금씩 선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가강 학습에 대해 발표할 텐데요. 혹시 8년 전 2015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알파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네, 바로 알파고가 강화 학습 기반 인공지능입니다. 이 강화학습을 대해 탐구를 하던 중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게 있다면, 이 강화학습의 과정은 인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부터 그 강화학습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에는 다섯 가지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Environment, Agent, State, Action, 그리고 Reward입니다. Environment는 저희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이고, 여기서는 전 구간 대비 총 자산의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스테이트를 참고하여 액션을 수행하고, 인바이러먼트는 그 액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좋다 나쁘다를 에이전트에게 반환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가장 높은 유효들을 추구하는 것을 강학습이라 그러고, 저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딥러닝 시킨 모델을 토대로 실시간으로 주식과 달러의 비율을 분배한 동적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와 모두 코스피 지수에 넣어놓은 정적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백테스팅을 통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백테스팅이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모두 코스피에 넣어놓은 그래프는 연평균 수익률 19.9%이고, 저희가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킨 것으로 투자한 연평균 수익률 21.3%로 1.4%포인트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공식 지표가 공백하거나 공식 지표가 부재하거나 공백 기간일 때 이 딥러닝 시킨 모델을 속보성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 결론은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든 어떤 사람이든 이러한 데이터들을 정리하다 보면 인간으로서 오류가 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오류를 휴먼 에러라고 합니다. 딥러닝 시킨 모델을 활용하면 이 휴먼 에러를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딥러닝 시킨 모델을 활용하여 조금 더 효율적인 자산 배분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주식 투자에서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다른 발표자가 발표했다시피 가짜 뉴스도 존재할 수 있고, 현재 유용하게 먹히는 매매 전략이 미래에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코스피와 달러 원 환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을 크게 우회하지 않는 점도 단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